밥처럼 뭉치려면은 소스에다가 또 이렇게 섞어. 그래. 손톱을 봤는데. 아. Oh no! 봐봐, 봐봐. 손톱을 봤는데 손톱이 지금 기르셨어요. 그런데 그 손톱, 그 손톱, 글쎄, 글쎄, 글쎄. 요거를 해서 먹었어. You ate that! 먹었는데 먹은 다음서부터는 뭐지? 서서 싸서 노란 국물이 변기에 묻어있어. 아~ 예의 있으면 차라리 서서 볼일 볼 거면 아, 그건 조져야지. 그건 무조건 하지. 근데 내 아는 친구는 닦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휴지로만 닦는 거지. 어. 근데 휴지를 닦으면 어떻게 된 줄 아죠? 그 오줌이 그냥 비벼서 그냥 더 벌어지는 거야. 제발 좀 앉아서 싸, 인간들아. 유튜브 청소광 브라이언으로 제2의 그래. 전성기를 맞은 브라이언 씨. 그래. 인급동에 오르게 된 가장 큰 이유가 그 브라이언 프의 명대사잖아요. 내가 워낙 혼자 있는 거 좋아하다 보니까 I hate people이라는 거. 진짜 사람들이 답답하니까 나도 모르게 아씨 I hate people. 지구에는 인간들이 제일 더러워요. 아, I hate people. That's nasty! Nasty! 왜요, 왜요? Oh my god, 똥꼬다, man! You are the disgusting! 아! What the hell? 그다음에 좀 전에 형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러우면 싸가지 없게 느껴진다. 아, 그치, 그치. 근데 이게 맞는 표현이 뭐냐면 더러우면 만약에 내가 하우스파티를 했어, 초대했어, 내가 들어. 그럼 게스트한테 예의가 아니잖아. 아, 불편하잖아. 아, 청소를 해줘야 맞아. 그 사람도 올 때 편안하게 파티를 즐길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더러우면 싸가지 없다는 말을 했고 예의가 없어. 진짜 더러운 사람 집에 가면 진짜 지옥이야. 진짜 아, 리빙 헬 완전. 형 그러면 숙소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도 예전에 그룹이었으니까. 그치, 그치, 그치. 그러면 어떤 멤버는 되게 깨끗할 수도 있고 어떤 멤버는 또 얘는 환희밖에 더 있고 환희인데 그러니까 저희랑 나랑 쉽게 물어 환희였는데 환희였다 환희 나쁘지 않아 보통 아, 괜찮네 그렇진 않아 썼어 그러니까 내가 정리하면 자기도 눈치로 내가 아, 입을 개는구나 그럼 나도 개야지 그러면 항상 우리 방은 깨끗해서 근데 이제는 앙 하나 더 있었는데 매니저들이 돌아가면서 쓰는 방이었어요 거기서 나는 그 꼬랑이가 어, 야, 그거 아주 눈 멋있다. 한 번 더 해줘, 또. 꼬랑내가. 너 아주, 야, 너 그러니까 인기 있는구나. 그래가지고 한 3집 때, 시어블라우 나왔을 때 제가 회사 환희한테 말했지. 우리의 우정 이런 것보다도 이제는 매니저랑 못 살겠더라고. 난 매니저랑 안 맞아. 그러니까 난 I hate people. 야, 너는 GOD 숙소 사람이 죽었겠다. 나는 지금 이 자리 없었죠, GOD 숙소에 있었으면. 나는 하나님 같이 있었고. 우리 준 씨는 그래도 깨끗한데 지오디에도 약간 좀 이렇게 아, 형 깨끗해요? 아, 깨끗해요. 나는 준 씨는 깨끗해. 너는 정리의 병이잖아. 나는 위생. 나 바이러스. 아, 위생. 바이러스. 위생을 해갖고 나는 그래. 저번에는 큰 거 갖고 왔지만 이번엔 요렇게 그리고 갖고 다니고 나도 좀 항상 갖고 다니는데 나는 이 조금 병적인 게 안 보이는 거에 되게 겁이 많아서 균에 대해서 균에 대해서 내가 어느 나라라고 말은 안 할게 그 나라는 내가 하나만 얘기해 줄게 쥐들이 갱스터야 오. 쥐들이 안 빨라 그냥 이렇게 걸어가 쥐들이 설마 걸어가 했더니 이래 그 나라는 그 포크 내 말 들어봐 예의가 뭐냐면 그 나라의 트레디션은 아 그럼 예의지 쌀밥이 조금 흐물, 그러니까 이게 떨어져. 네. 네. 그러면은 부들부들한 거를 우리 밥처럼 뭉치려면은 소스에다가 또 이렇게 섞어. 그래. 예의는 뭐냐면 옆에 사람한테 주는 건데. 아, 이 사람 좀 좋다. 이렇게 주는 건데 손톱을 봤는데. 아, oh, no! 됐네. 손톱을 봤는데 손톱이 지금 기르셨어요. 그런데 그 손톱, 그 손톱, 글쎄, 글쎄, 글쎄. 요거를 해서 먹었어. Oh, you ate that! 먹었는데 먹은 다음서부터는 뭔지 지금 그랬지만 알다시피 그 나라의 그 문화. 아, 그럼. 그래요, 문화요. 문화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냥 나는 그 다른 분들도 우리나라 와서 산낙지 먹고 뭐 이런 똑같은 거야. 맞아.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뭔지 알아요, 그죠? 맞아, 똑같은 거야. 세이. 저 진짜 오랜만에 형님들 보는데 이 투샷을, 이 투샷 협업해도 될 것 같아요.
브라이언이 네. 박준영 씨한테 아주 뭐 특별한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준영 형한테 너무 고마웠던 게 신인 때 딱 우리가 첫 무슨 공개 방송 대기실이었을 거야. 그 전에 이제는 아 이제는 우리보다 선배인 분들이 대기실 같이 있으니까 환이랑 나랑 완전 베스트 매너로 그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는데 갑자기 형이 그걸 느낀 거예요. 브라이언 너무 긴장돼 있다. 너무 굳어 있다. 그러니까 오자마자 브라이언 요, you from 미국? 그래서 아, you from 미국. 아, 네, 갑자기 yo, push my thumb. 갑자기 뭐, 엄지를 누려 push my thumb. 대기실에서 갑자기 엄지를 왜 눌러? 근데 거기 스태프들 있잖아, 작가들도 있고 다 있고. 갑자기 누르자마자 wow. 이게 보통 방귀도 아니고 진짜 무슨. 해폭탄! 대기실에서요! 야, 내가 그만큼 널 뭔지 알지? 희생했잖아. 근데 나는 그게 너무 속 시원한 게 그 어색함이 갑자기 사라지고 대기실 분위기도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 어프라이거 같은 아니라 다 웃음에 빵 터지고 덕분에 형 덕분에. 아유, 야 고마운 분이네 아주. 뭐 샷스 같은 거, MD 같은 거나 아니면 뭐 그 디자인. 아, 샷스. 샷스. 우리 포스터. 아, 오케이 오케이. 그 포스터 같은 것도 내가 다 디자인. 아유, 좋아. 샷스가 뭐야? 샷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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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히 고급스러운 척 하려고 했나? 척 아니에요. 샷스하고 소대나시하고 셔츠 샷스는 아니지. 너 그러면 반지 입어, 팬티 입어. 아무리 진짜 20년대 말 못하는 이 교포들 붙여놓고 아주 고생이 저기요 제가 더 낫죠. 말 못하는 교포들 붙여놓고 저랑 같은 아니, 레벨 아니죠. 잠깐만, 그 네. 눈 위에 살짝 초록빛이 네. 감도는 건 왜 그런 거야? 아이섀도우 아이섀도우. 아이섀도우 아~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오늘 제가 사실은 오늘 게스트 중에 유노유노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내가 아이돌보다 더 아이돌스럽게 메이크업 해달라. 내가 좀 젊게 보이게. 넌 그게 얼굴이 아니야. 귀걸이 봐, 귀걸이. 맞아, 귀걸이가 아까부터 계속 집중되고 있어요. 이렇게 빛나고 있어요. 진짜지? 진짜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있잖아. 그러니까 많은데 벌써 귀걸이가 아이돌이 아줌마야. 아이돌이 아이돌 아줌. 저기 할아버지. 잠이라자. 아, 진짜 시간 죽겠네 지금. 아, 노르벨. 싱크대드가 붙이고 싶다 이거 또. 이발 다물어. 자 인간 클리너 브라이언. 네. 가장 집착을 보이는 분야가 있다고요? 코가 개코라고 별명. 아 냄새 아주 민감하구나. 제가 냄새 향에 조금 미쳐가가지고 좀 냄새 나는 사람 만나게 되면. 그냥 그 사람의 안 좋은 기억이 나. 아, 어? 냄새로 아, 냄새로 사람을 기억하는구나. 아,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는 항상 사람들한테 바라는 거는 많은 분들 안 하더라고 물어보니까 귀. 오. 귀를 이렇게, 이렇게 귀를 이렇게 닦지만 여기. 근데 여기를 잘 닦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네. 왜냐면 아니 근데 가끔씩 귀 냄새가 나요. 여기서도 이렇게 냄새가 나나? 날 수 있어요. 귀에서. 귓밤 그래? 냄새. 귓밤 냄새가 있어? 귓밤 냄새 나. 귓밤 냄새 뭐? 제가 말했잖아요. 저는 포옹하는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사랑하고 여 what's up man 하고 형처럼 입에다가 이렇게 귓밤 귀. 어때? 아 그래. 그럼나. Yo, 담배 냄새. 정이 떨어져. 근데 내가 알아야 될게 이게 이 사람이 여기 귀 있는 주변에 왁스하고 기름이 있어. 이거 보호해주기. 그래. 그러니까. 그래서 함부로 이제 저기 하지 말라는 거야.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맞아. 그거 안 하면 그 시리미리끼리한 냄새가 있다. 시리미리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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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코에 톡 쏘는 냄새가 아니고 조금 뭔가 흐릿흐릿하면서 그러니까 요런 네, 그래. 코 밑에서 난 냄새 비슷한 거 아니야? 약간 그런 거 아니면 약간 콩기름 냄새 같은 거 정수리 냄새보다 좀 약한 그렇지, 거 그렇지 그렇지 아 오케이 오케이 그 향 때문에 그 냄새 향이 아니지 냄새 때문에 정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가끔씩 우리 집에서 뭐 하우스 파티 하거나 서울하고 좀 멀다 보니까 그럼 게스트룸에 자고 가라 근데 우리 집 자고 가면 가끔씩 이 친구가 옷을 갈아입고 내가 또 빌려주거든요 잠옷 같은 거 내 친구가 잘 때 내가 몰래 몇 번이나 빨래를 해요. 아 진짜? 아, 진짜? 어차피 나도 빨래 할 거 있으니까 아, 진짜? 같이 넣고. 아니 그 진짜 네. 그 새색시 같이 빨아주는 거야? 우렁각시 아, 그런 의미에서 빠른 게 아닌데 아니, 그거, 냄새. 내가 그래. 역겨우니까 빨래 해줬잖아. 근데 갑자기 자기 냄새 안 나고 새로운 향이 나잖아 또 옷에서 네. 역시 네 집 향이 너무 좋아서 네 집 향이 옷에서 난다? 배운 줄 알고 내 집 향이 거기가 배운 줄 알고
빨래 한 것도 눈치 없이. 네. 사람한테 나는 그런 냄새를 별로 안 좋아하는군요. 그렇죠. 아, 진짜. 아, 이거는 자연에서 나온 향이나 냄새는 당연히 그렇게 날 수도 있지. 사람. 사람은 사람 사람. 그러니까 나는 그냥 혼자 사는 게 행복해. 진짜. 그리고 또 너무 싫어. 우리 집 와서 서서 싸서 노란 국물이 변기에 묻어 있어. 아. 예의 있으면 차라리 서서 볼일 볼 거면. 아, 그건 조절해야지. 그건 무조건 조절해야지. 내 아는 친구는 닦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휴지로만 닦는 거지. 근데 휴지를 닦으면 어떻게 된 줄 아죠? 그 오줌이 그냥 비벼서 그냥 더 벌어지는 거야. 제발 좀 앉아서 싸, 인간들아. 세제를 쓰는 거야. 그래도 여보세요. 그래도 그 정도까지만 해도 좀 봐줘. 아, 맞아. 우리 집에 아, 맞아. 근데 그 딱지. 와. 나 진짜로 거짓말하는 거 내가 왜 이걸 뿌리? 너 솔직히 해서 내가 이거 왜 갖고 다니? 이거 왜 갖고 다니는지 알아? 헬스장을 가. 헬스장을 갔는데. 어, 알아 알아. 화장실 가갖고 난 볼일 보고 손을 이렇게 딱으로 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뒤에서 이제 어떤 아저씨가 와서 그냥 볼일 가서 나가. 손을 안 씻어. 손 안 씻고 이거 운동할 때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국물이 거기 있잖아. 국물! 그러면 그 국물 갖고 나도 이거 한 다음에 나도 땀이 이렇게 흘리면 그 사람은 왜? 국물 여기 있어갖고 이게 내려갖고 네 입으로 들어가면 나는 국물병 걸려. 그래서 왜 손을 안 씻는지 모르겠어요. 조심할게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 때문에 닦으세요. 제발 좀 손 좀 씻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유. 가요계의 결벽 3대장이 있습니다. 김범수, 브라이언, 그리고 박준영. 아 그래? 박준영 씨가 결벽증 때문에 아내분하고 첫 데이트도 망칠 뻔했다고요. 와, 아, 진짜요? 우리 첫 데이트를 영화를 보러 갔어요. 아. 영화를 보러 갔는데 나 원래 항상 변비거든. 아, 항상 변비. 항상 변비인데 그래. 거의 휴지가 필요 없을 정도로 아, 하도. 그 정도로 하대? 어. 하면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아, 그래도 세 번 와요. 어, 그래도 마술이야. 그래도 마술. 마술이 마술이 너 똥. 마술이야. 여기 결벽증인가 보다. 얘도 나온 다음에 뱉어낸다며. 야. 웃기 싫어. 자 일단 그러고 난 또 어디 가면은 나 바깥에서 일 보는 거 싫어요. 너무 거의 지저분해서 항상 방송하면서 끝나 집에까지 갈게. 근데 이제 내가 뭐 사과즙 술을 먹었는지 뭘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배가 아팠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첫 데이트는 화장실 잠깐. 갔는데 나는 또 아무리 급하더라도 그걸 다 닦아야 돼. 그러니까. 그치, 그치. 나는 그지만 하는 거. 일단 휴지로 이물질을 닦어. 닦은 다음에 또 그걸 휴지를 적셔갖고 난 그때 이거 없어갖고 휴지 적셔서 비누를 묻히는 걸 또 해. 또 닦아. 올린 다음에 해. 그런 다음에 닦아. 영화 끝나겠다.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다 그렇게 한 닦은 다음에 야, 이거 딱. 그러고 안 줘? 그러고 안 줘. 근데 이게 건조, 왜냐면 이게 촉촉하면은 그 촉촉함이 내 피부 속으로 들어갈 수가 건조돼. 그래서. 딱 앉아서 했는데 오늘은 또 기분 좋지 않게 변비가 아니야. 이거야 빡 호르르 이거 뭔지 알지? 입구만. 야 그럼 휴지가 많이 필요한데? 그런데 딱 봤는데 휴지가 없어. 왜냐면 아까 다 닦았었잖아. 땀내를 다 썼네. 아이고. 오 마이. 그래서 거기서 막 나도 빨리 가야 되고 뭐 창피하잖아. 이게 되게 이렇게 오래 하고 되게 이렇게 오래 하고. 야 이 사람. 오늘 작전이었습니다. 아니. 대단한 계산인데? 대단한 계산이야. 야, 아니, 스킬이 많이 그런데. 어떻게 해? 스킬이 많이 그런데. 내가 그냥 빠져. 야, 얘가 뭐야? 얘가 빈티지라서 그래, 빈티지. 네, 웃겼다 뺐다 해서 그래. 아니, 근데 그렇게 재밌게 빠지나? 일단. 야, 안경도 없다. 두 번 해도 못해. 그랬는데, 이제 옆에서 이제 봄을 보이잖아, 갔는데. 나는 결벽증에서 이걸 절대 못 지키잖아. 그러니까 이게 바지 여기 있잖아. 그렇게 나가야 되잖아. 나가서 휴지를 이렇게 옆으로 가야 되는데 혹시 누가 들어올까 봐. 그렇지. 막 이러고 가는 거야. 와서 갔는데 이제 와이프한테는 똥 쌌다는 건 얘기하고 싶지 않잖아. 아, 그렇지, 그렇지. 괜찮아. 오래 걸리셨는데 그래서 아, 나 바깥에 나가서 잠깐 좀 누구하고 통화하고 왔다 해갖고 진짜로 그 첫 데이트는 진짜 최악이었어. 아, 진짜 나는 그때. 근데 그 얘기 되게 귀한 거 봤네요. 아니고. 안경이 아니 이게 아니 뭐냐 이게 되게 오랜 이게 아니, 빈티지인데 근데, 공연 때 이거는 요 색깔 그리고 아까 그건 파란 색깔. 나는 혼자 그 솔로 무대 할 때 이거 툭 쳐가지고 툭 빠지고 좀 할 것 같아. 알고 보면 브라이언이 MBC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플라이 투 더 스카이의 첫 방송이 MBC의
1999년 11월 21일 날이었어요. 그게 바로 MBC에서 처음으로 했던 그 HOT 멤버들하고 토크쇼였는데 로긴 HOT라고. 로그인. 거기서 우리 첫 무대 가졌죠. 그때가 이게 SM에서 컨셉 잡은 게 브라이언은 말 없는 약간 캐릭터를 원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영상들도 돌려보시면은 제가 인사할 때도 있는데 거의 안녕하세요 플라이트 스카이입니다 같이 외치다가 저는 환이고 이 친구는 브라이언입니다. 이렇게 하는 영상이 많아요. 아, 이 친구는? 네, 그러니까 난 말을 못하는 게 많았어. 와, 인사도 못해? 브라이언은 약간 신비함을 살리기 위해서 말을 줄이고 어린 왕자의 말 없고 되게 신비스럽고 살리지 않는데 거의 환이가 뭐 MC 가서 네 오늘 플라이스카이 나오셨는데 오늘 소감이요. 갑자기 아 오늘 너무 좋았고요. 브라이언도 오늘 아마 되게 이런 식으로 옆에 있는 무대에서는 이제는 그렇게 했지만 또 전에 이제는 불만이 있었던 게 말도 못하고 머리 스타일도 마음에 안 들었고 그래. 우리 옛날 머리 스타일 보면 환희는 남유머랬고 저는 참고로 이수만 쌤이 하필은 외국 신부 잡지에서 제 머리를 외국 신부들 신부들 네. 어떤 머리지? 그 턱시도 입고 이렇게 웨딩 드레스 입고 있는 여자 머리 딱 보고 브라이언이 이 머리 해보자. 근데 난 또 잘못 이해했죠. 아 턱시도 있는 남자 머리인 줄 알고 딱 앉았는데 원장님 사실 갑자기 모양이 이상한 거야. 여기 삐쭉 나오고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이런 것도 놓고 막 하면서 맞아. 뭐야 진짜 아 나 이러고 데뷔해야 돼? 나 미국에서 공부 때리치고 이걸 하기 위해서 왔나 한 거예요. 근데 약간 실망했죠. 그때. 환희 머리 보고 위안을 받았죠. 환희도 얘가 나보다 환희가 좋아하구나. 숙소에서 뭐야 나 이러고 활동해야 돼? 이렇게 데뷔해야 돼? 나는 앞에서는 진짜 회사에서 다 좋은 뜻으로 했겠지 하다가 침대는 양방 이렇게 반대로 있었고 난 침대 가면 기분 좋았죠. 힐링 됐죠. 점점 더 갖고 뭐 합시다. 영상 있어요? 합니다. 어떤 머리? 아 이게 로그인 데뷔할 때야. HOT 대단. 네, 서베이 HOT 함께 해주실 분들이 나와주셨습니다. 나는 새로운 장르로 도전하는 Fly to the Sky. 야 진짜 신부 머리다. 아니 이거 신부. 특이한 춤 혹시 갖고 있는 거 있어요? 브라이언 군이 정말 섹시한 춤을 잘 추거든요. 섹시한 춤. 어 섹시 춤이라고 나온다. 섹시 춤. 어머, 아 진짜 이거 하기 싫은데 내가. 아 브레이킹 스피어스. 아. 와. 어머. 와. 골반을 잘 쓰셨어요. 이때는 176이었어요, 키는 또. 깔짝 놀랐죠. 그러니까 머리가 계속 띄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저희대로 점점 진화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후배는 더 커지고. 네, 나중에 트라이앵글이라는 저희 노래 보시면 기억나! 창민이가 자유의 여신상 못해 갖고 붉은사비가 머리에 이렇게 돼 있고 저희가 여기까지 갔어요. 진짜 재밌는 게 있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동방신기 때문에 너무 고마웠어요. 근데 진짜 비주얼로 승부를 봤던 무대는 따로 있었다고요? 옛날에 UL 스케치북에서 우리가 했던 크리스마스 특집이었는데 이름대로 우리가 옷을 입히자. 그러니까 거미는 진짜 거미처럼. 플라이는 파리처럼. 아 그래? 나 그거 네. 나 본 거 같은데. 나비는 나비처럼. 맞아. 환희도 흔쾌히 좋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했는데 딱 모니터링 하는데 카메라 보면서 아씨 이거 우리가 왜 한 거야? 하면서 괜히 그것 때문에 힘들어. 아 야씨 봤어 근데 불만 가지만 해. 이게 환희야? 이건 나고 얼굴까지 누가 얘 누구야? 거미. 아, 그래. 내가 거미처럼 어디 봤어? 거미가 제일 낫네. 공연 딱 끝나고 진짜 환희가 야, 너무 화나. 근데 환희는 항상 너랑 같이 분장하면 손해 본다. 얘가 화내 이거 봐봐. 화질만 화내잖아. 아, 난 재밌었어요, 이거. 이게 재밌었던 게 약간 태양의 서킷을 보면 이렇게 분장을 멋있다. 나 라스베이거스에서 공연할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태어나서 누가 이런 거 해? 이게 제일 웃긴데. 제일 웃긴데. 이게 재밌다. 잠깼지? 잠깼지? 야, 저 뭐야. 좋아하신다. 너무 웃긴데. 저 다음에 나오면 준영이 형 부르지 마세요.